차트로본 급등주 맥자리 매수 맥자리 이거 알면 팔자를 고치는 거야.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 이 쓰리바닥 이후에 삼바닥 위에 외바닥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 공부했죠. 천정을 나오고. 자, 그래서 MACD로 보면 참 좋은 공부인데 오늘 MACD와 함께 현대제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 굉장히 중요해요. 큰 시세가 났던 그 구절인데요. 외바닥은 사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 이바닥 사면 이바닥 이게 외바닥이라고 샀으니 더점 깨잖아요. 이거 시간이 걸리죠. 이것도 시간 걸리죠. 들어서 다시 놓으면 또 시간 걸리죠. 그래서 이 바닥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닥 높은 바닥 높은 바닥 이런 데 사야죠. 그래야 빨리 간단 말이에요. 얘가 여기서 여기가 2년 동안 여기서 잘못 사면 3년 동안 보초 쓴다고. 여기서 여기가 3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오는데 여섯 6년이나 보초 쓴다. 이게 얼마 갔냐면 99,000원 갔잖아. 근데 이게 그래서 함부로 바닥은 사지 말자. 그럼 바닥은 어떻게 사야 되냐. 바닥은 바닥을 확인하고 산다 쓰세요. 그 포기하지. 6년 보초 쓰면 다 포기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자 쓰세요.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치.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자. 바닥 3개 정도는 확인해야지. 여기가 바닥같이 생겼잖아요. 가서 보면 여기도 바닥 같다고. 이게 왜 바닥이야? 깊은 바닥이지. 2만원에서 6천원은 많이 싸다고 사잖아. 근데 들어서 다시 놓잖아. 자, 이렇게 와요. 저점 깨죠. 4천원, 6천원 산 4천원이잖아요. 2,500원까지 6천원 산 2,500원 오죠. 2,400원 오죠. 예, 올라가다가 또 빠지죠. 2,300원 오죠. 저점을 또 깨잖아요. 그죠? 2,900원까지 오네요. 돌아버리겠네. 그지? 바닥을 함부로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외바닥이 뭐야? 옆댕이에 바닥이 없는 것. 그게 외바닥이지. 외바닥은 이런 게 외바닥이야. 여기가. 여기가 외바닥이야. 처음 보는 바닥이잖아. 처음 보는 신저가잖아. 여기 매수하면 안 되죠. 들어 눌러. 여기 처음 보는 신저가 매수하면 안 되죠. 들어 눌러. 높은 바닥, 높은 바닥. 여기부터 확인되죠. 잘 보면 어디부터 확인돼요? 여기부터 확인되는. 외바닥은 이런 거. 외바닥이라는 게 이런 게 외바닥이란 말이야. 자, 옆에 높은 바닥이 없으면 다 외바닥이야. 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자, 자기보다 얕은 바닥이 나왔죠. 신저가지. 신저가. 소위 말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 신저가라고 그러지. 신저가는 외바닥을 매수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신저가를 매수하지 마라. 그죠? 저가죠. 신저가. 신저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저가가 높아지는 거. 높은 바닥. 높은 바닥 나올 때 매수에 가담해야 돼. 높은 바닥이 나올 때 매수한다. 그 높은 바닥이 어떤 거야? 이런 거지. 높은 바닥. 높은 바닥. 높은 바닥. 바닥이 높아지죠? 쏙쏙 들어오지. 그리고 이 고점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고점. 이 고점을 넘어갈 때 의미 있어요. 여긴 이 고점 못 넘었죠. 이 고점 못 넘었죠. 이 고점 못 넘었죠. 이 고점 넘고 이 고점 또 넘고 매수자리 여기잖아. 이 고점 넘을 때가 매수자리. 이 고점 넘고 들어오면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지.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야. 그럼 뭘 보고? 요걸 넘었을 때. 요 매물대. 매물대 돌파하고 놀림 자리. 그 자리가 좋은 자리지. 그리고 주봉을 잘 보라고. 주봉. 주봉도 여기 안에 있을 때는 매수하면 안 되지. 자, 여기 아래 영 아래선 사는 게 아니야. 영을 돌파하고 눌림을 나오고 이 자리죠. 이 평선이 슬슬 올라가고 있죠. 여기 MACD도 영 아래서 사면 안 되고요. 여기 이런 지표도 잘 봐둬야 돼. 그러면 돈이 될 때는 뭐 지표가 어떻게 변하나 봐. 돈이 될 때는 지표가 이 영 위로 올라간다고. 각도가 있죠. 이선 아래. 이선 아래에서는 안 사는 거야. 이선이 올라탈 때서 해서야 돈이 된다고. 그리고 갈 때는 이선 위에서 계속 가죠. 여기가 50이죠. 50선 위에서. 그리고 MACD도 보면 이선 위에서 가죠. 0 아래에서 놀다가 올라타고 0 위에서만 놀 때. 안 깨지. 들어가면 안 돼. 갈 때는 0 위에서만 논다고. 지금 포스코가 그러죠. 자, 포스코 한번 볼까요? 배터리에서 포스코가 보면 이게 0을 올라탔잖아요.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예요. 요 자리가 좋은 자리죠. 여기 올라타고 큰 시세 나잖아요. 0 위에서 큰 시세 난다. 라인을 그어보면 그 자리가 0을 뚫는 자리니까 이 자리죠. 이 자리지. MACD가 0을 뚫는 자리니까. 차트 공부는 옆에 끼고 앉아 도제 교육을 받아야 돼. 요거 두 번째가 포스코. 크게 흔들다 작게 흔들다 직선으로 간다. 스물스물 하다가 나중에 쫙 간다. 이 큰 거 나올 때가 끝나는 자리야. 배터리가 너무 큰 것들이 좀 조심해야죠. 이제 포스코는 정변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은 오래 할 것 같아요. MACD를 주봉에서는 그냥 설정하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가서 보면 크게 갈 때 보면 이렇게 가잖아. 이럴 때는 괜찮은 때라고.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바닥이 계속 높아지죠. 이건 굉장히 양호한 거죠. 월봉으로 봐야 되겠다. 조금 바닥으로 보면 계속 높아지잖아. 여기 뭐니 전에 갈 때 보면 이 바닥에는 안 사야죠. 높은 바닥, 높은 바닥, 높은 바닥, 높은 바닥, 높은 바닥, 높은 바닥은 사도 또 먹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면 그 자리가 꺾이는 자리가 보일 거예요. 자, 포스코 꺾이는 자리 여기 보세요. 완전히 대드나죠. 이거는 RSI는 여기 파 0을 깨고 내려오죠. 0을 깨고 내려 다음에 올라가는데도 보니까 반등 나오는데 크게 못 가고 꺾이죠. 이게 반등파예요. 포스코는 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포스코 갈 때는 아주 오래 간다. 15년 쉬었으니까 포스코 앞으로도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나온다고. 포스코에서 이 모습. 포스코 이번에 시세 크게 나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절반 부러지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한익스프레스 들어 눌러 큰 거 나오고 끝나죠. 우파가 크고 나와서 장기 조정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파동에서 마지막 우파 큰 게 나고 나면 오래 조정한다. 그러나 환란 반등을 크게 줄 수 있는 조정이라 악재의 기대는 있다. 약간의 기대. 환란이 좋은 거예요. 환란. 환란이 오면 언제나 좋은 기회니까 IMF다 뭐 리먼 사태다 코로나다 이런 환란은 정말 좋은 건데 어디 현금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자 어서 현금 가지고 있어. 포스코 비트엔 포스코로 보면 언제서 야, 너무 이쁠 때 현금 좀 만드는 거지. 너무 이쁘면 좀 현금 좀 만들. 너무 이쁘면 현금 좀 만들. 지금도 너무 이뻐 포스코 그지? 이쁘면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그리고 MACD가 너무 크잖아. 그러면 이게 조정 온다고. 갈 때 가더라도 조정하고 한다. 그래서 포스코는 비중을 너무 늘리지 말아라. 언제 늘려? 아프게 할 때. 요게 굉장히 끝내죠. 신성 델타 데크, 그지? 제일 바다 확인형. 신성 델타 데크 제일 바다 확인형 하나 볼까? 이게 진짜인가 봐, 얘는. 초전도가 모비스도 있고 얘도 있는데, 덕성도 초전도인가? 덕성? 덕성도 맛이 간 것 같던데? 다 맛이 갔어, 이것들. 신성 델타 데크 이건 뭐, 요거 조정하고 탁 넘어가는데, 정말 잘하네. 초전도의 대장은 신성 델타인데,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건 이거죠. 정배열. 자, 정배열 보란 말이야. 정배열, 차트 공부해서 정배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야. 정배열, 이 정배열. 이동 평균선 정배열 봐요. 자, 여기는 역배열. 역배열과 정배열. 그게 전환되는 점이 브레콜이 나오죠. 여기가 굉장히 전환점이야. 좋은 자리야. 아, 전환하고. 브레콜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해? 뭉치죠. 뭉칠 때 브레콜 나오고 정배열 만들고 전환하면서 쫙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트로 본 급등주 맥자리 매수 맥자리 이거 알면 팔자를 고치는 거야. 차트 공부해서 오프라인 강의 한번 할 거니까 동탄에서 만나요. 예, 동탄에서 한번 할게요. 같이 공부 차트 공부하고 산행 한번 하고 밥 같이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아빠하고 하루 같이 놀면서 도제 교육을 받아보는 거지, 그지?